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캐논시티 하카타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본에 오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벌써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년이란 사이에도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현재 캐논시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캐널시티는요 이름 그대로 시설 내에 캐널, 즉 운하가 흐르고 있고요, 그 캐널 중앙에 있는 스테이지에서는 음악에 맞춰서 분수쇼 등이 항상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캐널시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살펴보면 도쿄돔과 같은 크기거든요. 약 43,5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안에 좀 살펴보는데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압축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캐널시티에 왔습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힘내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는 싶기는 한데 이 뭔 개소리야! 현실적으로 하루 만에 다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도 각 층별로 볼만한 것들 열심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와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요, 바로 이치란입니다. 캐논시티 지하 1층에요 이치란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요 사버텐이 보이는데요, 바로 전 영상이죠. 제가 전에 업로드했던 그 영상이 바로 이곳 사버텐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는 곳인데요, 그래도 맛은 꽤나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네,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요 포모노키라고 하는 오므라이스 전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을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카비 카페가 나오는데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카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카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제가 카비를 좋아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유년 시절 때부터 이 헛소리 하지마 임마. 사실 이렇게 카비 카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아서 이곳에 사실 뭐 차를 마신다거나 뭔가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가다 보면은 꼭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쁜 모습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차나 식사 목적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커비 굿즈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본인들도 이곳에서 굿즈를 사가는 목적으로 주로 오곤 하는 곳입니다. 이건 커비 오르골인데요,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잠깐 구경하시죠. 그리고 이곳 커비 카페를 조금 지나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네네 치킨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 4월 17일날 입점을 했고요,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이곳이 오픈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사 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줄이 많이 깁니다. 그만큼 한국의 치킨이 인기가 많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바로 옆에는요 디펄덴이라고 하는 크레페 전문점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디파단이라고 보통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곳이 평소에는 굉장히 줄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인데 이날은 유난히 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직진을 하면요 우리 모든 오타쿠들의 산리오 갤러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다른 많은 분들도 방문해 주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거는요 팝콘 자판기입니다. 팝콘 자판기도 굉장히 예쁘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조금 더 직진을 하게 되면요 라페스타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많은 점포들이 입점해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곳은요 바로 동굴이 공화국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굿즈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 동굴이 공화국의 가장 입구 쪽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토토로 뿐만 아니라 가오나시, 그리고 붉은 돼지, 그리고 마녀 배달부 키키에서 나오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 인형들도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럼 안쪽도 같이 한번 더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토토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고양이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 버스 안에는요 토토로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많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자그마한 인형들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앞, 뒤,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라마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 작품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죠. 여랑이 포뇨 관련 굿즈들도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햄을 굉장히 좋아한 포뇨였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상으로 동굴이 공화국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더 직진을 하게 되면요,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 복도 같은 곳이 나오거든요. 거기 벽면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람의 계곡의 나우시카, 천국의 성 라퓨타, 그리고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모든 작품들이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는데, 그곳을 쭉 직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바로 무민 카페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민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무민이라는 캐릭터가 핀란드의 요정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요, 카페가 되어 있어서요, 간단한 차나 식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무민 관련된 굿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나마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 1층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지상 1층으로 갈 텐데요, 사우스 빌딩 쪽으로 갈 겁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요, 건담 베이스라는 곳인데요, 건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 건담 베이스 캐논시티점은요, 2019년 11월 30일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정판이 나오기라도 하면 근처도 못 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오늘은 다행히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요, 영상에 담아볼 수 있었는데요, 전부 다 보여드릴 순 없어도 조금 일부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모노를 렌탈할 수 있는 와그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디즈니 스토어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은요, 중앙에서 분수쇼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거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 쪽으로 오십시오라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둘러서 좀 달려보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캐논시티에서 분수쇼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분수쇼 영상을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수쇼도 끝났으니까 3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3층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곳은요, 바로 무인양품입니다. 이 무인양품이 특별한 이유는요, 한국에 있는 무인양품은 조금 다르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3층뿐만 아니라 4층까지 무인양품으로 되어 있고요. 무지 북스뿐만 아니라 무지 카페 등도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이시는 곳이 무지 카페고요. 그리고 반대편이 무지 북스인데요. 우리 교보문고처럼요, 앉아서 볼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도 있어서 책을 보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무인양품은요, 유아용품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선물용이나 임산부 의류 등등 구매하실 분들은요, 이곳에서 사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어떤 인테리어 소품이나 아니면은 가구 등을 살 때는요, 이케아를 가기도 하고 니토리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프랑프랑을 가기도 하는데요. 사실 거기보다는 무인양품을 좀 종종 오는 편이에요. 유니크한 것들도 꽤 많고 가격도 그다지 비싸진 않고 하다 보니까 이곳을 많이 오는데요.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올라갈 4층에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층도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4층에는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등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상품 구색이 굉장히 다양해서요, 선택의 폭도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곳에 와서 구매를 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무인양품 4층을 구경을 하고요, 앞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꺾게 되면 캐널시티 극장이 나오는 통로가 보이고요, 그쪽을 통해서 4층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4층으로 나가게 되면 이곳 말고도 5층도 사실은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라멘 스타디움이란지 이런 곳들도 있는데, 그럼 또 양이 너무 방대지다 보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보고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캐널시티를 간략하게나마 좀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못 온 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리워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랜선으로나마 대리여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좀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